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우리 강의 노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 간격 띄우기부터 할 건데요. 이 간격 띄우기는 오토캐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요.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 옵셋이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아이콘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offset입니다. offset고요. 단축키는 첫 글자인 o입니다. o. 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정확한 간격으로 이 사각형과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또는 요런 직선이 있을 때 정확한 간격으로 우리가 수평으로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기능인데요. 이런 사각형일 때는 축척 기능과 조금 유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선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간격을 100씩 띄어가지고 이 직선을 이렇게 한번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간격 띄우는 거리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그 커맨드 창을 꼭 유의깊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격 띄우기, 간격은 한10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 선택합니다. 이 객체 하고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내가 위쪽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할지 아래쪽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를 할지 그건 여러분들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위쪽을 하고 싶다. 클릭 해주면은 100만큼 띄워졌죠? 또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또 위로 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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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클릭이 하기 귀찮다 이럴 때는 클릭하고 다중 M 스페이스만 누르면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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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O 스페이스바 간격은 한20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각형 클릭하고 안에 클릭 하면은 또 M 하면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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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되죠. 네.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축척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축척과는 미세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은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제에 따라, 교재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REC 스페이스바. 첫 번째 구선 쯤 하고요. 골뱅이, 5,50 하는, 가로 세로 100에 50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offset o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간격은 5입니다. 5. 5 스페이스바. 그다음 객체 선택합니다. 내부로 마우스 이동하고 클릭. 또 클릭해서 클릭. 클릭해서 클릭. 클릭해서 클릭.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전, 스페이스바나 아니면 엔터키를 누르기 전까지 옵셋 명령어가 계속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면 될 겁니다. 자, 옵셋 정말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축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건축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보통 건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뭐 옵셋으로 이렇게 띄우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건축도면 건축 평면도 같은 거 그릴 때 옵셋 기능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선을 일일이 좌표 찍어가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평행선 쫙쫙쫙쫙 간격 띄우기로 딱 그린 다음에 그거 트림이나 필렛으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면 완성시키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 기능 여러분들이 잘 쓰면은 상당히 작업 효율이, 작업 능률이 상당히 뛰어나집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그리기의 어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번에는 해치를 해볼 겁니다. 해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감을 표현할 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질감을 표현할 때, 또는 뭐 어떤 객체를 강조할 때, 해치를 사용하고요. 어떤 이 닫힌 객체, 닫힌 어떤 영역을 이제 우리가 해치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여러분들 요 안에 색칠을 채워 넣으세요. 해치를 해 놓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비록 요만큼이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게, 요만큼 떨어져 있어도, 이 자체를 하나의 어떤 사각형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 안에다가 뭐 성공적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런데 AutoCAD라는 프로그램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안과 밖이 연결된, 구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닫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닫힌 영역이 되어야지만 이 안과 밖이 구분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utoCAD를 할때 웬만해서는 객체를 무조건 닫아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요런 디테일이 좀 떨어지, 요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객체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야 되는 것들은.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마우스로 찍찍 그리다 보니까 이 객체가 안 닫힌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죠. 자, 한번 일단 한번 해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는 닫아주는 게 제일 낫고요. 해치는 우리가 첫 번째 리본 메뉴에 여기 타원의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마우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해치 되어 있고요. 닫힌 영역이나 선택한 객체를 해치 패턴 또는 채우기로 채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해치고요. HATCH고 단축키는 H입니다. H. 자. H 스페이스바 하면은 내부점 선택 또는 객체 선택 명령 취소 설정 이렇게 있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다 닫혀 있는 객체라면 그 안에 그냥 이 점을 요 안에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치가 어떻게 표현될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리본 메뉴에 보면은 앵글이라 돼가지고 요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안시 31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무늬. 안시 32 하면은 요 무늬가 되죠. 솔리드 하게 되면은 완전 다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벽돌 무늬.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그럼 거기는 또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무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크게 나왔던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88, AR-B88 해치 무늬.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해치 축척이 있어요. 이 축척을 고치면 됩니다. 한0.3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줄어들었죠. 0.3이나 0.1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죠.
좀더 조밀하게 채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치의 어떤 모양이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들게 됐다. 콘크리트 너무 조밀하다. 그러면 조금 0.1 정도. 그만 우리가 딱 보기 좋은 콘크리트 재질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돼서 끝났다 하면은 해치 닫기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도형 내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도형을 닫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꼭 닫지 않아도 해치를 그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해치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점을 그냥 이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 클릭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뜨는 메뉴가 있죠.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객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하시고 나오죠. 우리가 예. 요 선분으로 구성되는 어떤 요 사이를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록 얘가 닫히지 않았지만 뭐냐면은 이제 이 선분 4개 사이를 채워라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어떻게 돼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객체가 안 닫혔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해치의 어떤 특성, 제 특성을 바로 보기 전에 예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7번을 열었습니다. 예제 27번 열면은 이제 해치를 요 그림에 요렇게 똑같이 해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스페이스바.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있냐? 자, 내부 점 선택으로 바꿔주고요. 우리는 여기를 채울 거죠. 네. 클릭을 해주고, 자,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꽉 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찾아야겠죠. 이 패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자, 안시 37인 것 같네요. 안시 37 하고, 축적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한 150 정도가 딱 맞네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색깔은 똑같지만 배경이 바탕색이 있죠. 바탕색을 없애주겠습니다. 없음 해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같아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끝났으면 닫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H 스페이스바 점 선택해줍니다. 요 무늬가 아니라 이 무늬죠. 요 벽돌. 요 무늬인가? 더 가까운 거 같네. 자, 축척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10. 좀 더 작아야 되네요. 1. 1 정도가 맞네요. 자, 색깔은, 요거보다 조금 연한 색. 색인가요? 색깔은 뭐냐? 얘하고 똑같은 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색깔은 일단은 뭐 비슷한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색.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벽돌이 누워있는데, 얘는 벽돌이 서있죠? 이 각도를 수정하면 됩니다. 각도가 90도만큼 서있으니까. 90도 입력해주면은, 해치가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끝났으면 닫기 해주시고요. 색깔 한번 봅시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색깔이 42번 색이네요. 42번 색. 자, 그러면은 요 색도 4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해치를 선택하면은 리본 메뉴가 바뀌어요. 여기에서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추가 색상 들어가서 색상 번호가 아까 42번이었죠? 확인 눌러주고 ESC 누르면은 요색 같아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색은 21번이네요.
그리고 AR 파크 1이고 축척은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 스페이스바 AR 파크 1. 네, 클릭해주고 색깔은 뭐였죠? 21번이었죠. 확인. 눌러주면은 똑같아졌네요. 그죠? 축척 2. 네, 끝났으면 닫기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로 해서 34번 색으로 해 있는데, 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들 지워주고. 자,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몇 번이었지? 34번아. 자, 이 해치의 모양은 뭐냐면은 솔리드 패턴으로 해서 34번 색깔로 채운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H. 자, 여기서 내부 점 선택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책상은 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객체 선택으로 해서 요방 전체를 클릭해 줍니다. 자, 끝났으면 아까 34번이었죠, 색깔이. 34. 확인. 해서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책상이 안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치로 덧방을 쳐버렸기 때문에 책상이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선 책상이 보입니다. 얘왜 그러냐면은 여기 뭐 해치 투명도를 55%만큼 투명하게 지금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치 투명도를 55로 조정하면은 이렇게 되죠. 비록 해치가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책상과 의자들은 보이는 겁니다. 해치 투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치 패턴, 그 다음에 해치 색깔, 해치 각도, 해치 축척, 해치 투명도까지 우리가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벽돌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일단 이 벽돌 색깔부터 한번 보죠. 패턴의 색깔은 252, 252, 253, 34번. 그 다음에 0.5 축적이고요. B816이네요. 자, H. 전스택처. 요점이죠. 자, 거의 흰색이고요. B816. 얘였죠. 그 다음에 축척이 0.5였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34번. 얘죠. 자, 해서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해치의 패턴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의 배경이 갈색인 이렇게 벽돌집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자,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까 해치 명령 해치 명령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만한 삼각형 있죠? 얘 옆에 클릭하면은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령어는 그레디언트고요. GRADIENT고 이렇게 선택한 객체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채웁니다라는 건데, 그라데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런 그 단계를 우리 표현할 때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라데이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레디언트 내부점 선택 또는 객체 선택 뭐 등이 있는데, 객체 내부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각각의 창들이 다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한번 클릭, 또두번 클릭, 세번 클릭, 네번 클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클릭하면은 전체적 파란색부터 노란색까지 전체적으로 쫙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색깔을 이렇게 맞추려면은 일단은 패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보면은 밖에 회색, 중간에 흰색, 회색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치의 패턴이
한 개의 선형적인 패턴이 아니라 어떤 실린더처럼 두 개의 선형적인 패턴이죠. 얘를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색깔은 일단 모르니까 닫아줍니다. 색깔 한번 읽어 봅시다. 색깔이 위에 거는 155번이고요. 밑에 거는 2924225인데 거의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5가 흰색이 이거 이 제일 최대치니까 거의 흰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155번 색깔이고 그다음에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보면은 해치가 그라데이션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죠. 각도가 몇 도냐면 54도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각도 54도 하고요. 얘는 154번이었나? 예. 154번. 154번 아닌데. 다시. 아, 155번. 자, 155번 확인이고, 밑에 거는 흰색 해주면은 거의 똑같이 됐죠. 자, 끝에가 이제 거의 회색, 155번 색깔의 중간이 흰색이면서 55도만큼 각도가 돌아간 그라데이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짝도 한번 볼게요. 문짝 한번 봅시다. 얘는, 인버스 실린더 패턴 그라데이션의 8번 253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죠. 인버스 실린더 8번 253번 돼 있네요. 그래서 닫기 해주면은 이렇게 문짝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치가 좀할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경계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해치 그라데이션 그 옆에 펼친 메뉴에 밑에 경계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경계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 닫혀 있을 때 그걸 이제 영역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폴리선으로 이제 바꿔주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자, 이렇게 이루어진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된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한 개의 어떤 영역화 시킬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얘 클릭하고, 점 선택 되어 있고, 고립 영역 탐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점 선택 하면 요 안에 내부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뭡니까? 이제 이 선이 하나의 선세 개의 조합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영역화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랬을 때는 해치 명령어 같은 거 했을 때 객체로 얘를 그냥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내부 점이 아니라 이런 객체 자체를 해치시킬 때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다각형화 시킬 때 그때 이제 쓰기도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